유전자는 우리의 내면의 생각 또는 마음 또는 느낌 또는 우리 마음 속에 가진 뜻 그것의 그 내면의 환경에 따라서 변화한다. 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의 생각이 내 몸에 몸을 구성하는 세포 그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 유전자 그 글자를 변화시킨다. 이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암 걸리기 전에 나의 그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 비정상으로 변질되어 버렸던 유전자도 다시 나의 새로운 선택에 따라서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올 수 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그냥 나의 내면의 생각으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말만 해버리면 여러분 확신이 덜 갑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결국은 유전자를 변질시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셔야만 신뢰가 확실히 가죠. 여러분 핸드폰 우리 다 씁니다. 그렇죠? 모든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제품 또는 전자 제품 뭐로부터는 뭐가 나와요? 네, 전자파가 나옵니다. 어떤 거라도 지금 여기서도 전자파가 나오고 있어요. 모든 전기 제품, 전자 제품으로부터는 이제 전자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핸드폰에서도. 그래서 전자파는 해롭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어저께 제가 잠깐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소리도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는 파동으로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 파동을 음파라고 그래요.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 파동을 전자파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소리라도 아름다운 소리가 있고 아름답지 못한 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같은 경치라도 이야, 끝내주게 아름다운 경치가 있고 으시시하고 별로 좋지 않은 경치가 있습니다. 그런 경치에 따라서 그런 소리에 따라서 그런 소리들은 다 뭘 갖고 있어요?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는 그 음파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파동 자체가 아름다운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파동이에요. 그래서 또는 그 파동을 순수한 우리말로, 그게 순수한 우리말인지 모르겠는데, 뭐라 그래요? 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람결. 또 뭐예요? 물결. 또 무슨 결이 있어요? 숨결. 예. 또. 꿈결. 하하하.
그 꿈결이란 말도 참 재밌네요. 예. 네. 꿈결. 아. 꿈결.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 만들었어요. 예. 네. 이제 결을 좀 세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깔 그래. 자, 그런데 마음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 비단결 같아. 마음결. 그래서 결이랑 이제 파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결도 이렇게 좋은 물결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결이 있어요? 성난 물결이 있어요. 그러면 이 파동이 아주 험악한 파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는 누구든지 전류가 흐릅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조금 기분 나쁘죠? 그 말은 우리 인간도 전자제품이란 말이에요. 전기 없으면 죽어요. 그 지금도 여러분 몸 안에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뇌는 항상 뭐가 흐르고 있어요? 뇌파. 네, 뇌파가 흐르고 있어요. 뇌파가 흐르지 않고 일직선으로 쫙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그런 거를 뇌사라고 그럽니다. 우리 심장에도 전파가 흐르고 있어요. 그거를 찍는 거를 심전도라고 그래요. 우리 근육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거 근육이, 근육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려면 근전도를 찍어요. 그래서 근육의 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장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심전도를 찍고, 뇌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뇌파를 찍습니다. 그래서 그 뇌파, 그 심전도가 어떤 파동, 어떤 파동이 보이는가, 어떤 파동을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그 뇌나 심장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가 우리의 건강 상태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가, 그 전기가. 전기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를 때, 어떤 좋은 전류, 이렇게 좋은 파동인가 아니면 이 나쁜 파동인가에 따라서 우리 세포의 상태가 결정되고, 세포의 상태는 곧 우리들의 건강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다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전자파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자파가 흐르느냐. 자, 그래서 우리 뇌를 봐도 이런 제일 위에 있는 파를 베타파라 그럽니다. 베타파. 베타. 이 베타파의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동을 알파파라고 그럽니다. 알파파. 자, 베타파하고 알파파하고 비교를 하면 뭐가 달라요? 네, 알파파는 베타파보다 확실히 좀 속도가 어떻게 해요? 느려요. 요즘 느리게 살기, 느리게 살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산다. 그 한국 사람들은 항상 베타파야. 빨리빨리. 그렇게 에너지가 높고, 아주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각 파동마다 모양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아주 규칙적인가 불규칙적인가요? 불규칙적이에요. 자, 요런 파동은, 요런 거나, 요런 거는 밑에 알파파하고 닮았어요. 보기에도, 어떻게 해요? 까칠해요? 부드러워요? 네,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뇌에 알파파가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주 기분이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고 평화스럽고 네, 행복해. 네. 그런데 위에 있는 베타파가 흐르면 까칠한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네, 불안하고 네, 그래.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들의 뇌에는 베타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자 우리가 소리도 음파 또는 소리결도 좋은 소리가 들리면 야, 그 노래 정말 잘하네. 좋은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좋아지고 박수가 나오고. 이제 그런 소리 결들도 알파파 모양으로 부드러운 소리 결입니다. 그러면 꺼져 있던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져서 아주 노래를 한 곡 들었는데 마음이 기뻐져요. 또 어떤 노래를 들으면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던 마음이 싹 가라앉고 평화로운 상태가 돼. 왜냐하면 그런 음파, 좋은 소리가 들어가면 세로토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유전자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세로토닌이 생산되면 아주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 찬송가에도 아주 힘나게 신나게 하는 찬송가가 있고 또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찬송가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소리도 그 무엇에 따라서 그 파동 그 결에 따라서 그 좋은 결이냐 부드러운 결이냐 아니면 불규칙적이고 까칠한 결이냐 나쁜 결이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들이 다르게 반응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김유하 어린이가 노래를 하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상구 박사가 하면 뭐예요? 그만해! 그러잖아요. 시끄러워!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느냐? 부드러우냐? 까칠하냐? 이런 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들의 건강 상태는 그 좋은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고 그러면 좋은 물질을 생산하고 예를 들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또 엔도르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잘 켜져서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다든가 이것이 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파동에 따라서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뇌파나 심전파 이것들은 다 생체 전자파의 일종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건강은 우리 몸에 흐르는 전류가 어떤 알파파인가 베타파인가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습니다. 그걸 감마파라고 불러요. 이 감마파가 여러분 뇌를 지배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뚜껑 열린 상태. 막 제정신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올바른 정상적인 판단력이 마비돼버리고 그냥 막 눈앞에 보이는 거 뭐 이런 거 비싼 거 집어가지고 어떻게 깨버리고 막 발광한 때는 그거 사람이 발광적 뚜껑 열린 상태가 될 때는 우리 뇌에 무슨 파가 흐르고 있냐 하면 감마파가 근데 우리 뇌 허르는 이 뇌파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좋게 지배하는 것이 진선미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아 감사하다, 아 너무나 아름답다, 그거를 느끼고 있으면. 즉시 내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들이 알파파가 돼요. 그 이 알파파가 이제 뇌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뇌는 온몸 구석구석에 뭐를 보내요? 신경을 보냅니다. 그래서 온몸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파가 흘러가면 유전자들이 아주 잘 반응을 해. 그런데 감마파가 흘러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마파는 막 이렇게 아주.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야. 이 감마파일 때는 정상적인 판단력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 순간에 뭐예요? 막 아파트 20층에서 막 뛰어내려버린다든지 이런 정상적인 판단력이 유지될 때는 전혀 그런 짓을 할 수 없는 하지 않을 사람이 엉뚱한 짓을 저질러 버린대. 그래서 우리 뇌 어떤 뇌파가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심장에 어떤 심전파가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에 어떤 이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느냐? 그래서 에 따라서 그 세포 안에 세포 핵 속에 있는 여러분의 유전자 하나하나에 이 생체 전자파가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주 나쁜 막 폭음이 들렸다 꽝 들렸다면 유리창도 깨지고 뭐도 터져요 고막도 터집니다. 그래서 아주 파괴력이 있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소리는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이 모든 것이 그 파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 중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결이라고 하는 참 마음이 부드럽다라고 그래요. 마음이 따뜻하다가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은 어떤 마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의 특징이죠. 사랑하면 부드럽게 되었죠.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은 부드러운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부드럽게 할 얘기도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럼 마누라들이 어떻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유전자 켜요, 꺼요? 막 다 꺼버려요. 물론,
그렇게 큰 소리로 막 그렇게 할 때는 누구 유전자도 끄는 거예요. 본인 유전자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뉴스타를 하시면은 이게 본인 유전자를 잘 보호해야 돼. 그러면 주위 사람들 유전자도 켜지고, 네. 이렇게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뉴스타트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다정하게 하는 거는 막 대화하는 거는 전라도 사람들이 참 살갑더라고. 그렇지. 그런데 경상도 사람이 그거 들으면 싫어요. 그게 왜? 우리가 이 말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희가 뭐야? 그렇지. 얼마나 다정해요. 그렇죠. 목사님, 저 의사 딱 됐을 때 어땠습니까? 예? 의사 딱 됐을 때 어땠어요? 저는 의과대학 딱 졸업하고 바로 군대 갔어요. 네, 그래서 군의관이죠. 아픈 사람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군의관 생활을 하다가 군의관 하면 환자 못 봐요. 왜? 군인들 다 건강해. 그리고 이제 군 생활 3년 딱 하고, 제대 딱 하고, 바로 미국 가는 거예요. 미국 가면, 이제 미국 사람 아픈 사람들 보기 시작하네. 아, 고생했어요. 말을 못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참, 그래서 첫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말을 좀 배울 때까지는, 아, 병원 생활, 그, 말이 내가 위로해 줄 수 없고, 이런 사이니까, 참 힘들었어요. 제가 생각한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 질문하신 의도를 이제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찬바람이, 찬바람 분다 그랬어요. 그래서, 뉴 스타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 이제, 미국에서 뉴 스타트 했을 때 한국에서 환자들 많이 왔거든요. 특히 이제 막, 돈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탁, 오셨는데, 식당에서, 저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왜? 찬바람 난대, 무섭대. 아시겠죠? 예. 그랬어요, 제가. 예. 그래서 참으로 날카롭고, 쌀쌀하고, 그러니까 뉴 스타트 스타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배워가면서, 아, 그렇구나. 나 자신도 어떻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자신의 그 유전자를 막 끄면서 마누라 유전자도 다 끄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때 제 전처가 아주 몸이 좀 약했고 그다음에 그런데 너무너무 깔끔한 거야. 그러니까 설거지 같은 거는 반드시 어떻게 깔끔하게 다 끝내놔야만 쉴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네. 이제 손님들이 왔다가 갔다. 설거지 거리가 막 꽉 쌓였다. 우리 집 사람은 음식하느라고도 바빴고, 뭐 장 보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녹초가 됐다. 그런데도 설거지, 설거지 하면
나도 옆에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설거지 그거 하지 마. 지금 하면 또 내 아침에 또 몸살 났다 그럴 거 아니야. 그거 신경질부터 내는 거야. 아시겠죠? 네. 저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응. 응. 근데, 그 도와주지는 않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예상대로, 여보라, 못 일어나겠어. 그래서 내가 설거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저녁에! 그러면 이제, 왜 소리를 질러? 아, 내가 걱정이 되니까 소리를 질러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당신은 나 하나도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럼 제가 또 뭐라 그래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러지. 그런 사람이었어, 제가. 세상에. 예. 네. 그러니까 내 유전자 내가 팍팍 끄고, 마누라 유전자도 꺼버리고, 그러니까, 내 유전자를 내가 끄면서, 상대방 유전자도 끄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 뉴 스타트를 못 배웠으면, 정말, 지금 이렇게 건강할 리가 없고, 아마, 저희 집안에는, 다, 이렇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뭐 60대 중반 뭐 거기서 다 돌아가시고, 근데, 뉴 스타트 하는, 저만 지금 뭐요? 이제 80을, 내일 모레면 80이라. 그리고 뉴 스타트를 하신 우리 어머님이 92세까지 살으셨어요. 이게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해서 성공하실 것인가? 하시지 않을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이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해도, 이제 그, 그러니까 옛날에 저 처음 뉴 스타트를 시작할 때는 아주 무시무시하게 뉴 스타트를 했어요. 무시무시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영화관에 가서 먹는 게 있잖아요. 팝콘, 옥수수 팍 튀겨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바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금을 뿌려야 되고, 그래서 기름기가 꽤 많아요. 바다를 많이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뉴 스타트 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너희들 앞으로, 우리 집에는 바다 금지야. 팝콘 할 때 그냥 튀겨 먹어. 그러면 팝콘 맛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게 건강하다. 근데 이론적으로 건강 이론에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어느 날, 제가 밤에 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얘들이 팝콘을 튀겨 먹은 거야. 그런데 그 팝콘 그릇에 바다가 그냥 기름이 막. 그래서 자는 놈들, 다 일어나! 이제 이거는 건강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지만은,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진선미 사랑이다. 이게 안 돼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바다 어디다 숨겨놨어? 갖고 와. 그래가지고 그냥 막 병에다가 집어 막 넣고 막 이런 군대식 뉴스타트. 아시겠죠? 뭐가 빠진 뉴스타트? 진선미가 빠진.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뉴스타트를 하신다면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기로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요?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그 철저히 하시지 마세요. 부드럽게 하세요. 유연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철저라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그건 부드럽지 않아요. 그거 이 파동이 안 좋아. 아시겠죠? 이 파동이 여러분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는 상당히 나쁜 파입니다. 에너지가 세요. 이 베타파급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자꾸 밀착해서 전자파가 뇌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뇌 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뇌 종양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이제 완전히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죠. 이제 언론에서나 이런 데서도 자꾸 조용히 하죠. 돈하고 관계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학술적으로는 그 이 핸드폰과 핸드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아주 세고 그래서 유전자를 잘 변질시켜. 그러니까 뇌 종양이 걸리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우리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요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델타파라고 해서 이 델타파가 흐르면 잠이 쏟아져요. 나는 지금 잠은 안 돼. 빨리 운전을 해서 어떻게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델타파가 오면 어떻게? 운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의지에는 상관없이 많은 경우에는 내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는 나를 위하여 흐르고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난 지금 잠은 안 돼. 지금 급해. 시간이 없어.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야 돼. 근데 델타파가 되면 그럼 왜 그럴까요? 지난 이틀 밤을 한 잠도 못 잤어. 바빴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지금 자야 돼. 그러면 이게 델타파가 돼.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내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델타파가, 그래서 우리가 졸음쉼터라는 게 생겼잖아. 왜?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쁘니까. 그게 잠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잘 때, 잠잘 때, 그때가 여러분 잘 쉬는 때죠. 그 쉬고 있을 때 모든 것이 회복합니다. 아시겠죠? 왜 쉬고 있을 때, 잠잘 때는, 잠잘 때는, 걱정거리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런데 이제 잠자도 잘 못 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꿈이 많아. 그 꿈도 어떻게? 나쁜 꿈. 저는 어떤 때는요, 밤에 날라댕겨요.
아, 여기 경치가 좋구나. 그러면 한번 날아볼까? 그러면서 샥 해서 팔을 벌리면 샥 날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이건 꿈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실제야. 꿈이 아니야. 내가 꿈꾸고 있는 건 아니야. 자꾸 꿈이 아니란 걸 자꾸 확인하고 확인하고 그러다가 깨면 꿈이에요. 그런데 그런 꿈꿀 때는 참 기분 좋아. 그런데 이제 꿈이 복잡한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꿈꿀 때가 꿈꾸면서도 뭐예요? 식은땀 나고 두 주먹을 불 끈지고 가슴이 둥당 쿵쾅쿵쾅하고 유전자 막 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그 제가 이제 두 손을 벌리고 하늘을 날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생시에는 그런 꿈을 꾼 것이 참 어린아이 같고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일단 꿈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현실이야. 이거 이번에는 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 힘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암세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알아요, 몰라? 몰라. 근데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하여 T세포가 이동을 하고 T세포 속에 꺼져 있던 유전자가 뭐예요? 켜지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고 우린 몰라. 그런데 그런 현상이 그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인간적 또는 초자연적 힘 생기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생기가 가장 잘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알파파일 때예요. 그렇죠. 그 이제 베타파가 되면 방해. 이게 방해파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델타파는 우리를 아주 쉬게 합니다. 휴식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죠. 근데 여기 알파파와 델타파 사이에 이 이상한 파가 있어요. 아주 좋아 보이는 파입니다. 아시겠죠? 알파파보다 더 좋아 보이죠? 그렇죠? 더 느리고, 속도가 느리고, 더 규칙적이에요. 예. 네. 이 파는 진짜 수상한 파예요. 예. 네. 이 파가 흐르면, 이거를 시타파라고 그러는데, 시타파가 여러분 뇌를 흐르면, 여러분이 감마파처럼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황홀경으로 들어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파는 스님들이 참선할 때 나타나는 파예요. 또는, 사람들이 최면술에 걸렸을 때. 여러분, 최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최면. 최면이라는 면자와 수면이라는 면자는 같습니다. 수면은 내가 잠에 빠져들은 거고, 최면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 의하여 내가 잠자게 되는 걸 최면. 그래서 최면술사가 하면 뭐예요? 잠들었어. 들었는데 진짜 잠든 게 아니에요. 아니고 잠 이렇게 들어도 누구 말은 다 알아들어요? 나를 최면 걸은 사람, 최면술사의 말은 다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후로 돌아갑시다. 그럼 10년 후로 또는 어디로 돌아가자? 태어났을 때 돌아가자. 또는 전생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자 전생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뭐가 보이나? 하, 한국 사람인데 체면에 걸려 전생에 돌아가 보니까 내가 로마 시대 사람이 돼 있어. 이제 이런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상태야. 내 스스로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체면 상태, 이 시타파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타파를 원해요. 왜? 여기 한번 빠졌다가 나오면, 근데 이게 명상 상태니까, 마음이 맑아졌다, 뭐, 이렇게들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리고 이 시타파로는 내 자신의 판단력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오후 3시에 신세계 백화점, 3층에 가서 롤렉스 시계를 어떻게 하나 가져와라. 그러고는 체면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깨어나면 몰라. 또 다 잊어버려. 그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시타파란 것은 사람을 뭘로 만드는 파예요? 로봇으로 만드는. 그러면, 그 다음날, 오후 2시 반쯤 되고, 3시가 가까워지니까, 자꾸, 어떻게, 왠지 신세계 백화점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뭐,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자꾸 3층에 가고 싶어. 가보니까 시계가 쫙 있어. 그래서, 롤렉스 시계를 보고 싶어. 그거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돈도 안 내고 어떻게? 갖고 가고 싶어.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갖고 가서 이상구 박사님을 드리고 싶어. 여러분, 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인간이란 게 아차 잘못하면 로봇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로봇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명상이라는가 그런데 빠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런 명상은 내 마음을 비우는 명상입니다. 그 내 마음 속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명상이요. 그런 거를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무심이죠. 무심. 무심 상태. 영어로 하면, mindless. 마음이 없다. 그 마음이 없는 상태를 이루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명상은 마음을 채워야 돼. 그것을 마인드 채우다는 뭐예요? 풀. 예. 마인드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뭘로 채워야 돼? 예. 진선미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워라. 그런 명상을 해. 마음을 채우는 명상을 해야지. 예. 마인드레스가 되면 그러니까 로봇은 뭐 없는 존재요. 마음이 없는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인간일지라도 내 마음을 다 비워버리면 나는 판단력도 없어지고 제3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도 못하고 그런 존재 로봇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상태가 저 시타파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마인드레스가 되게 하는 그런 명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이제 묵상이라고 바꾸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담고,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어떤 뜻일까? 좀 더 깊이 깨닫고 싶다. 이제 이런 명상을 해야지. 그런 명상을 묵상이라고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흔히 말하는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리는 그런 그것은 이제 내가 로봇이 되고 싶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뇌파에 어떤 종류의 뇌파에 내가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가? 그 나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기로 선택하든 걱정이 된다 그러지 말고 그 걱정을 하는 것은 내가 걱정하기로 뭐예요? 선택한 것이다. 걱정을 선택하지 말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어떻게 낙관 희망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 암이 어떻게 될까? 하면 막 복잡해지죠. 그렇죠. 머릿속이. 그러면 금방 베타파가 돼버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항상 내 뇌파를 알파파로 유지할 거야. 난 그렇게 선택할 거야. 그래서 그래도 머리가 복잡하면, 웃음이라도 뭐예요? 웃고 노래라도 부르고 부를 노래가 없으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라도 하고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좋은 쪽으로 알파바 쪽으로 선택하실 때 여러분의 유전자는 그 알파바 속에서 점점 더 정상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참. 자, 그러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전자는 결국은 무엇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자, 우리의 유전자.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무엇에 지배를 받아요? 생체 전자파. 그렇죠?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를 바이오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라고 그래요. 생체 전자. 생체 전자파는 뇌파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알파파가 될 것이냐, 베타파가 될 것이냐. 뭐가? 뇌파와 생체 전자파가. 그것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내 뇌에, 나의 뇌에, 진선미로 채울 것이냐, 진선미 또는 사랑으로 채울 것이냐, 아니면 내 뇌 속에 거짓, 악한 생각, 악, 더러움, 증오, 로 내 뇌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미워할 거야. 선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악한 거 그때 내가 당했지. 두고 보자. 내가 절대 당하고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그 뇌파는 다 무슨 파가 돼? 베타파, 감마파가. 그래서 우리들의 뇌에 무엇을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은 그것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아하, 결국은 나의 선택. 과학자들이 그걸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진선미 속에 있는 힘 또는 생기. 예. 이 힘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 생기다. 아,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생명의 힘이다. 그러나, 멀쩡한 정상적인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켜졌던 유전자를 꺼져 꺼면서 병을 일으키는 그 힘을 우리는 무슨 기라고 부르자? 사기다. 그래서 이 사기를 선택하면 무슨 기는 막힌다? 생기는 막힌다. 그 생기가 막혔을 순간에 우리는 기가 막힌다고 그런다. 기가 막혀 죽였다. 나중에는 억장이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친한 가장 내가 믿었던 친구로부터 뭐예요? 배신을 당했다. 그 기가 막혀 안 막혀? 막혀. 기가 너무너무 막히면, 기가 너무너무 막히는데, 기 막히다는, 막힌다는 말로 족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기가 완전히 탁 끊어져 버린다. 그거를 기절. 기절. 기절을 하면 기절해요. 그리고 정신이 없어 쓰러져.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기가 넘치는 상태, 진선미가 넘치는 상태, 사랑이 충분한 상태가 되면 이게 알파파가 다 돼.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진선미 사랑 생기를 선택하면 뇌파도 알파파가 되고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어서 유전자에는 회복이 일어난다. 이것이 뉴 스타트의 근간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딱 되니까 확실하죠. 그렇죠? 과학적으로도 확실해요. 아하, 우리의 내면 내면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졌냐에 따라서 내 생체 전자파의 상태가 달라지고 그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냐 베타파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 상태가 달라지니까 병이 나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뭐냐고 하면 이 진선미 사랑 속에 있는 힘, 그 힘은 전기도 아니고 전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전자 제품을 놔놓고 사랑해 그러면 얘들 켜져 안 켜져? 안 켜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컴퓨터는 사랑하면 켜져요. 놀랍죠? 이게 우리가 이 물질 세계와 우리 인간의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얘들은 100% 물질적 존재지만은 우리는 무슨 존재? 물질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100% 물질이에요. 그러나 얘들하고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영적 에너지, 저 진선미, 그 사랑 속에 있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영적 에너지로. 이 영적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흐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의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꿨다면 사랑 속에는 그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또 다른 힘을 영적 에너지라 부른다. 전기 같은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물리적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중력, 원자력, 전기력 이거 다 물리적 에너지야. 그런데 그 물리적 에너지의 일종인 전기 에너지가 베타파로 흐르다가 진실 속에 있는, 선 속에 있는, 미,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가 변해. 베타파가 뭐예요? 알파파로 돼. 하,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유전자는 무슨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생체 전자파는 영적 에너지와 우리의 유전자 사이에 일하는, 그렇죠, 매개체로서 일하는 전기 에너지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우리의 유전자를, 사실상은 생체 전자파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진짜는 뭐예요? 영적 에너지가 우리들의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이 시간 끝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뉴 스타트의 그 가장 중요한 그 한마디.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현대의학이 요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길을 환자들에게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영적 에너지라는 것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참, 그 유전자가 글자이기 때문에 진화론은 아니다. 그건 확실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차원은 지금 현대의학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영적 에너지를 거부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빨리빨리 발전해가는 학문 분야는 무슨 분야게? 물리학입니다. 이 물리학자들은 거의 지금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거부하면서 발전시켜 나갔지만,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가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물리학이 영적 학문으로 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바로 물질 세계를 넘어서 에너지 세계로 들어가서 요즘 물리학을 양자 물리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양자. 양자. 예. 원자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원자 물리학이었지. 이제는 양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 영적 세상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쉽게 오늘 다음 시간에는 이런 양자 물리학 차원에 들어가서 제가 설명하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물리적 에너지 세계와 영적 에너지 세계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알파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